원사라는 만들어주시오. 네 번째가 중요한 것이 원래부터 수리를 나타낸 문자가 상형 문자예요. 그 알파벳 A가 원래 그 머리잖아요. 근데 이게 그게 이제 몇 명이 지나다 보면 옆으로 이렇게 붙고 가서 나중에 붙거든요. 근데 이제 지금은 그 문자를 갖고 보면 무슨 어이미지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 하나의 투명적인 소리를 문자로 변해버리는 건데, 한국은 처음부터 음성 문자를 작동하고 만든 거잖아요. 그러니까 20분만 찾으면 해이 안 되는 거예요. 그게 이제 굉장히 사실은 흥미적인 아이디어죠. 아이디어만 썼다는 게 특징적인 아이디어. 기억, 니은, 다른 기관을 본떠서 만든 이 기본 자음 다섯 개에 흙을 더하거나 나란히 쓰면 또 다른 글자가 만들어집니다. 기억에 흙을 더하면 시옷, 기억을 나란히 적으면 쌍기억이 되었다. 모음은 하늘과 땅과 바람의 모양을 본떠서 세 글자로 만들었습니다. 검으로 보이는 아래 암은 하늘의 둥근 모양, 을은 땅의 풍성한 모양, 이는 곧게 서 있는 바람의 모양입니다. 그리고 역시 흙을 더하는 방법으로 아, 야, 어, 여 등 모음을 만들어 나가는데요.